하는 형태로. 송출컴으로 오랜만에 하는구만. 고래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다, 뭘 고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제가 거기다 코멘트를 달면은 아마 속도가 맞을 거예요. 2번이 제일 나아 보이네요. 1번이나 2번이나. 아 골드를 안 얻으시나요? 골드도 좋은 물론 선택이지만, 맵을 좀 봐야겠지만. 아무튼 클리어가 목적이라면 HP가 확실히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죠. 거기다가 여기 엘리트 3마리 있는 길도 있는데 저길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확실히 초반에 체력을 얻고 엘리트 가는 건 괜찮은 선택이죠. 특히나 이제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덱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플레이는 먼저. 강화하고 엘리트 가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 옆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리트 3마리를 꼭안 잡아도 되는 길이라서. 저는 이제 코멘트를 단 형태로 약간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하시면. 특히 좀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디펙트는 그냥 방어만 구체를 돌리면서 방어만 돌려도 안정적으로 초반 몬스터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게참 장점인 것 같아요. 레이저 포인터가 제일 낫겠구만. 지금은 뭐 레프밖에 지를 게 없네요. 일단 이거는 당연한 건데 초반에 공격 카드 무조건 집을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개가 스킬 카드, 파워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집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공격 카드가 우선도가 높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제 플레이 하시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경험적으로나 이제 계산해 보나 똑같은데 덱을 후벼파기냐 컴파일 드라이버냐 요 정도 문제겠네요. 저는 이제 무조건 컴파일 드라이버 쪽이 낫지 않나. 이 범용성은 무조건 컴파일이거든. 근데 후벼파기는 덱이 너무 이제 좁아져요. 덱그 바리에이션이 하이무 냄새가 난다고. 이건 선택 존중하겠습니다. 에헤이. 그럴 수 있죠. 어차피 같은 턴에 잡았습니다. 뭐 그런 눈알 문제 없어. 튀기까지 나왔네요. 와, 이거. 우와, 구독 선물. 땡큐, 땡큐. 와. 이거는 2번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거래하는 게? 저는 이게 2번 할 때마다 좋은 게안 나와가지고. 저도 좋은 건안 나오더라고요. 스트리머라면 그거. 와 좋은 거 나왔다. 좋은 거요? 개꿀. 와, 체력 1씩 상승하는 거죠, 혹시? 아니요, 50골드요. 네, 물음표 방에 50골드? 들어갈 시 50골드를 얻습니다. 아, 엄청 좋은 거 나왔네요? 아야. 레이저 포인트는 왜 아끼신 거죠? 냉기 구착 한장 정도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암전이다. 배터리 충전이 나으려나? 뭐가 나을까요? 당장 엘리트를 잡아야 돼서 암전이 괜찮을 것 같은데. 강화가 눈앞에 있을 때는 암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격카드를 하나 집어야지 앞에 있는 걸 잡을 수가 있으니까. 레포 아니면 암전. 요 정도가 딜에 도움이 되겠네요. 애매하네. 보초기가 나올 것 같으면 암전이 나올 거고, 저거 라가블린일 것 같으면 눈알 튀기 같은 거 아니면 레포. 근데 이게 그 있잖아요. 암전은 데미지가 4증가인데, 레포는 강화를 했을 때 취약이 2배이기 때문에,
저는 강화한다면 래퍼인 것 같아요. 공격 카드 중에 강화는. 이제 인공물 때문에 저거 보초기 나올 때는 암전이터 날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아씨. 근데 혹시 네, 첨탑이 첨탑했을 뿐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어쩐지 암전이 땡기더라니. 귀신 같네요. 확률은 66%인데요, 그쵸? 확률은 분명히 66%인데 마음처럼 안될 때가 있습니다. 네. 아, 전기의 힘 진짜. 이게 참 애매한 카드 중 하나죠. 이중시도 없죠. 아, 돌겠네. 암흑구체가 이래서 애매해요. 이게 암흑구체의 단점인데 초반에 구체를 못 굴리니까 발현을 못해요. 그렇죠. 발현을 못해서 특히 이중시전하고 파지지 그리고 구차나 정도면 한세 바퀴 돌아야지 되게 굴러가더라고. 아, 이건 안 넣고 아, 굴리는 걸 짜증나. 선택하는 거. 안 넣고 굴리는 걸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안 넣고 굴려서 장수 뽑을 수 있는 카드 숫자를 줄여서 이중신을 뽑으려는 생각이었는데 실패했네요. 명중이 물론 좋겠지만 지금 방어 카드가 너무 없기 때문에 거르겠습니다. 예, 걸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뽑았죠. 루트 엘리트를 회피할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있네. 이번 있는데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엘리트는 한번. 일단 뭐,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상자 앞에 있는 엘리트는 걸어는 게 낫죠. 지금은 한번더 가능하다. 한번 더. 나쁘지 않네요 이번 건. 레포 쓰고 겨겠습니다. 네, 끝났죠. 보통 이제 턴을 끝까지 다 쓰죠 이걸 플레이할 때. 어, 암전도 너무 좋네. 수비 카드가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 너무 에, 많은 걸 킬각은 안 바라시는 걸 나오죠.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안 좋은데? 파지직을 하나 써줘야 어둠 발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여긴 약간 선택인 게 오리아 이렇군. 도약. 도약. 방카가 드디어 나왔네요. 방어가 없기 때문에 어? 엘리트 갈수 있겠는데? 와, 좋은데요? 강화를 한번 때려 박는 것도 괜찮겠네. 뭘 강화지? 보스가 눈알 키기를 해야 되는 보스긴 한데, 코스트가 부족해서 파지직을 사실 강화하고 너무 싶은 상황이긴 하네. 파지직, 도약, 눈알 퀴기 요 정도가 좀 땡기네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스전만 생각하면 눈알 키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눈앞에 엘리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엘리트를 잡는다면 파지직이 좀더 유용하지 않을까. 눈알 퀴기 같은 것도 두고두고 쓸것 같거든요. 그쵸. 두고두고 그러니까 멀리 보면은 눈알 키기가 거의 제일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파지직은 뭐안 써도 그만인 카드기는 해서. 아씨. 인정합니다. 눈알 키기 왜 강화했지? 빌어먹을 인공물.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소스 첨탑했다. 뮤직처럼. 그래도 오리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이 보초기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를 줄때 오리 아이콘으로 매턴 4딜밖에 안 받을 수 있죠. 에임이 아주 그냥 너무 좋은데요? 완벽하군요.
또 우리 아이콘이 나온 다음에 보초기가 한 번 더 나온 것 좋다. 이중 시험만 나오면 길가게 나오긴 하는데. 정말 신나는 거야? 우리 아이콘이 큰일 해주고 있네요. 아씨 진짜. 우리 게임 진짜. 어 세마왕이다. 어 창공지능이다. 실화인가요? 야. 되게 다른 의미가 없어졌는데 갑자기. 실력 게임. 이러면은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세무항의 창공지능의 장점은 스톨링에 있죠 사실. 그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약간 스톨링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러면은 창공지능을 강화를 하는 게 좋겠죠. 저 지금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도약 강화일까? 아, 일단 창공지능. 예, 지금은 창공지능을 쓰고 방어를 한번 돌리기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첫 턴에 잡혔네. 이러면은 눈알 킥이 안 나오면은 어우 나왔다. 죽을 수도 있었나요? 그렇네. 그죠. 이거 깨지나? 18딜. 어, 딱댐으로 깨지네. 이야 거기서 딱 나와서. 어, 놀랐네요. 이거 연막 가능성이 살짝 나오는데? 아 수비 왜 올렸지? 그럴 수 있죠. 1댐 정도는 여유로. 정전기 방전. 핸드 말리는 거 무서워. 쌤, 뭐 보스 잡는데 문제는 없는 게 와우. 워낙 이제 힐이 가능한 카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뭐 힐만 하면. 네, 확실히 수비가 너무 모자라네요. 맞습니다. 약간 지금 뭐라도 나오면 일단 집어가야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한 대 맞고 마련. 세 마리 항아리 창공지능인 거는 굉장히 어. 진짜 뭐가 나왔길래 인지적 편향. 인지적 편향이라. 편향 짓고 바로 냉기고 채 찾는 식으로 가야 되나? 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확실히. 하이모 시드. 아, 그 말도 맞네요. 하이모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다. 하이모의 창공지능도 가능한 덱이긴 하거든요. 모양이 0코스트를 많이 쓰고 그에 창공지능을 섞어 쓴다라는 마인드인데. 일단 덱이 굉장히 느린 덱이기 때문에 편향을 넣어서 빨리 전투를 끝내는 식으로 유도를 해보죠. 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둘 다 가능한 방향이다 말씀이고요. 보스전은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랑 냉기고체로 버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잠몹을 잡기 위해서 편향을 짓고 조금 더 카드들을 더 집겠습니다. 공격 카드랑 수비 카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에 판도라네. 드리퍼나 열쇠도 괜찮을 것 같네요. 드리퍼 같은 경우에 이제 세 머리 항아리로 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드리퍼를 뽑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으면.
커피 드리퍼를 찍고 저거 3마리 양아리로 힐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혈은 지금 페널티가 좀 큽니다. 챔돌은? 그리고 이 덱은 코스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코스트 진짜 많이 쓰는 덱이라. 창공지능이 코스트 먹는 돼지라서 예. 코돼지 그냥 충전기 계속 꼽아놔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상점부터 봅시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루트를 잘 짜야 되겠죠. 여기까지. 엘리트를 가는 게꽤큰 리스크가 생깁니다. 원래는 이제 뭐 모닥불 엘리트 모닥불이 굉장히 안정적인 루트가 되어줬었는데, 이제 모닥불 엘리트 모닥불이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무작정 갈수 있는 루트는 아니게 된 거죠. 원래 전투가 중간중간 껴갖고 그걸 스톨링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은 플레이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창의적인 인공지능 너무 느려. 맞습니다. 필수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창공지능보다는 지금 인지적 표량이 더 필요하네요. 그리고 하필 스톨링이 안 되는 대상이 나왔네요. 아, 저거 왜한 번에 도망치냐, 둘 다.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중 시련 한 번만 나오면은 잡을 수 있긴 한데. 힐도 잘했고 잘 잡았네요. 패가 잘 잡혔어. 예.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자방각인가? 자방이다. 자방. 고셈추이 쪽이 조금 더 멀리 보는. 확실히 자방이 좀더 짧게 볼수 있고 꽃샘이 길게 볼수 있는 카드기는 하죠.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방이 좀 적이겠다, 확실히. 왜냐면 지금 저희의 문제는 창공지능을 쓸 때까지 체력이 얼마나 적게 다느냐에 좀 핵심을 맞춰야 될것 같아서. 큰 그림 보자, 상점에 가까우니. 이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꽃샘은 오래 아이콘 시너지가 생기니까 꽃샘 8방어 들어가도 어찌 보면 볼수 있겠고, 자방 11방어도 어느 차이 크진 않습니다. 판금에 조각 모음까지 다 나왔네. 와우. 킹강 모음 그냥 뽑아가는 카드가 되겠네요, 지금 저희한테는. 제거 조각 모음 판금 케이블이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해요. 예, 무난합니다. 상점이 뒤에 하나 더 있다면 굳이 판금 케이블 안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지금 뭐 상점 좀 멀죠? 방금 턴끝 아닌가? 턴끝이라서 발동하지 않나요? 뭐 어떤 부분에요? 방금 아, 지소 효과요? 케이블이랑 오리아르 콘이요. 그쵸, 지소 효과는 같이 발동하죠, 우리 아이콘이랑. 역시 타격 제거인가? 지금 뭐 막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당연히 타격적으로 낫지 않을까. 타봐 타봐 타봐. 타봐. 되돌리기도 널바란가. 되돌리기라, 이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도약이나 꽃샘추위, 눈알키기 이런 거 충분히 더 괜찮게 볼 텐데. 그리고 지금 깡딜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공격 카드가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다 낮네요. 암전은 코스트가 너무 비싸고. 사실 저는 안 뽑는데, 되돌리기를. 한번 활용하는 걸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왜냐면 되돌리기 제가 안 쓰는 카드다 보니까. 골드가 또 쌓였네요. 상점을 뒤에 한개더 있나요? 그럼 상점에 있는 루트 쪽을 사는 게, 어차피 저희는 모닥불에서 왼쪽에
확실히 덱파워를 올릴 수 있긴 하지만 힐을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공물 포션 하나 먹고 저렇게 쭉 이쪽으로 가서 상점 보면 되겠네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불을 한번 덜 보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와, 저 텐더가 너무 좋게 나왔는데? 구방어. 정전기방전이라. 수비력이 생각보다 뛰어나네요, 되게. 여기가 약간 문제가 되는 털이네. 근데 원래 약간 데미지를 입고 들어가는 게 많아서. 아, 최적화 광선 입술기 아브란 전랑. 최적화도 방법인 것 같고. 최적화라. 깡기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길게 싸울 때는 상공지능으로 싸울 수 있을 거고. 지금 엘리트 같은 경우에 템포가 되게 빠른 전투인데. 제일 좋은 그림은 레이저 포인터 되돌리기 최적화,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당장 해결책을 그렇게 찾는다. 최적화. 저는 사실 여기서 코멘트하기 좀 애매한 게, 저는 이제 강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인지적 평형이나 조각 모험을 좀 강화를 급하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최적화를 뽑으시네요. 여기서 아마 제가 이제 조각 모험을 예. 강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이제 일단 최적화를 뽑으셨으니까 최적화를 활용하려면 강화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잡고. 예, 깡딜이 났으니까 이게 코스트 손해가 크네. 여기서 조각 모험을 노리나요? 조각 모험 번개를. 아우, 운 좋게 맞았네. 뭐가 돼? 여기서 인공 먹어야겠죠? 먹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먹어봤자 보스에서 하나 더 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포션은 곧 또 나올 수가 있어서 하나라도 그죠. 써놓는 게 오히려 새로운 포션이 나올 거예요. 아, 달타장님 호스팅 하셨습니다. 따나. 와, 데미지가 되게 애매하네. 야, 3 우와. 데미지 이거. 상공지능으로 힐이나 볼까? 좋은 생각이네요. 또 상공지능 쓰고. 아, 진짜 좋네. 인지적 편향 진짜 개작이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119님 반갑습니다. 축전기는 왜 안 쓰셨죠? 에? 아, 불편하시라고요. 터보 융합. 와, 이 융합 강화하고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갑자기. 그러게요. 융합도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컴파일 드라이버 되게... 활용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조각 모음 강화를 포기해야 돼. 아니면은 뭐... 여기서 풀피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융합을 강화할 수 여기서 조각 모음을 강화하고 여기서 융합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이건 선택인 것 같은데. 3층까지 생각했을 때 4코스트, 5코스트가 필요할 거냐를 생각해봐야겠네. 저희가 5코스트, 6코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냐. 사실 드로우가 없어서 지금 당장은 융합을 넣었을 때 덱의 밸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죠. 그죠. 지금 드로우가 없죠. 드로우를 최대한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로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저기 상점이 있으니까 한번 노려봅시다. 어? 드로우. 그 돈 얘기 나왔다. 너무 좋고요.
킹더 내기, 갓더 내기. 야, 딱 말하자마자 나오네요.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거 강이라고 올리면은 환불 사유에 중괄호 써져 있을 그런 것 같은 강이거든요, 지금 딱? 느낌이? 말할 때마다 나오거든요, 지금? 의도된 것입니다. 게다가 가방까지 있어, 지금. 이거는 표양 써야겠는데. 그쵸. 뭐 이런 전투는 빨리 끝나는 전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표양을 당연히 써줘야 되는 전투 중 하나가 되겠고. 이중시연을 안 쓰는, 왜냐면 이중시연 쓰는 것보다 판관 케이블이 발동되면서 얻는 효과가 좀 있어서 이렇게 플레이 하신 것 같네요. 광역길 한 번 더 쓰는 선택, 이것도 좋네요. 방금 케이블을 잘 활용하신 게 방금 첫 턴에는 방어도, 그러니까 공격을 위해서 방금 케이블을 남겨놓고 썼고 두 번째 턴에는 뭐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턴에는 냉기 구체를 방금 케이블을 활용하면서 방어도를 두 번 올렸죠. 둘 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무수한 불편의 요청. 걷어내기가 와야겠는데? 주관보호 말고? 어떡하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밀집이 4, 5나 6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둘 다 그러니까 보스를 잡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스펙은 넘어간다, 둘 다. 그렇다면 굳이 뭐 강화해야 되겠느냐?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합니다. 저 약간 그게 불편하네요. 부채가 좀 불편하네요, 딴 거 보면. 부채가 오리아르콘 맞고 있죠. 그쵸,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제 판금 케이블과 효과를 같이 발휘할 수 있는. 여기서는 스톨링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여기는 풀피 가능한 전투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불편하셨던 분들은 굳이 불편하지 않아도 됐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부채가 아, 4개까지 쓸 수 있는 3개밖에 못 올리는 게 너무 아까워. 어둠 부채 여기 들어가겠는데. 아 맞네요. 여기서는 최적화를 안 넣는 선택을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 굳이 이번 전투에 필요할 것 같지가 않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실각을 봅시다. 예, 좋은 생각이죠. 빵알. 체력이 좀 더 달 것 같은데요, 왠지 느낌이? 첨탑이 첨탑을 하고 있는데? 아, 창공신은 왜 이렇게 안 나와? 굉장히 안 나오네요, 정말. 와. 조금씩 때려줘야 버프를 안 걸 것 같네요. 그렇죠. 계속 힐을 하죠, 그래야. 때리네, 신기하네. 일들이 정도야, 근데. 창공지능이 창공지능을 가져오고. 다음 턴에는 큐각이 나오겠군요. 창공지능 3벌이 정말 편안하네요. 탐색. 탐색. 개사기 카드. 와 잠깐만. 위날료 같은 카드죠. 이야. 해협장치 기념물. 실력 봐. 와. 이야. 이야. 여기에다가 뭐 역장 같은 것도 괜찮겠고요. 일단 제거를 할게요. 그쵸, 제거가 좋죠. 편향을 빨리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거네요. 사실 제거가 비용이 잘 안 보여서. 타격을 지우는 게 무난한가요? 무난하겠네요. 저금요? 많이 벌면 저금 필요 없어. 역장? 반복 역장? 둘 다 뭐 방법입니다, 사실. 왜냐면 이 덱은 강화 카드가 너무 많고
편향을 빨리 뽑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꽃샘 추위는 좀 필요하려나? 이거 냉정함이나 빙하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이 강의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운빨 만개밈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다 좋은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 덱이 지금 당장 어디서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스톨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2층에서 어떤, 그러니까 3층에 가갖고 뭐 이미 2층 곳은 어느 정도 깬 것 같고 3층에 갔을 때 죽을 것이냐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보스 전까지. 그 전까지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선택을 하냐는 이제 취향 차이다. 조각모음 편향 걷어내기 뭐가 좋지? 조각모음 툴까? 저 같으면 근데 편향을 먼저 업그레이드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편향 이미 인공물이 갖춰졌기 때문에 조각모음 한 장 썼을 때보다 편향 한 장 썼을 때가 효율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편향을 먼저 업그레이드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근데 선택인 것 같은데? 조각모음 하셔도 상관없고 둘 다 1호르잖아요. 그리고 그죠? 다를 게 없어. 초코초아님 걸로 감사합니다. 이런데 이제 쓰기 전에 빠지면 어떡하지? 아, 그건 맞네. 네, 포션 있네요 이번 전투에는. 그쵸. 그리고 약간 지금 뭐 조각모음이 먼저 나오면 조각모음을 강화한 게 아 편향이 먼저 나와. 수고. 제가 옳았네요. 먼저 나왔으니까. 포인터 핵킹이. 야, 십장기도 지금은 정말 괜찮네요. 거의 다 했네요. 이미 밑작업은 다 끝났고 커패시터까지 걸렸고 전기역학은 딱히 필요하진 않았거든요. 코스트를 내릴까? 아 근데 저거 판금 작동하던가? 아 하네요. 네, 지속효과가 발동하는 타이밍에 같이 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판금 그래서 턴 끝 설명이 삭제됐구나. 아 원래 턴 끝이 붙어있었나요? 자세히 안 읽어서. 이게 오리알콘이랑 같이 발동하잖아요. 냉기랑 저거 플라즈마만 특이 케이스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중시전을 하면 되겠네요. 이중시전은 해도 쓸모가 없네. 아 서순. 어 서순 중요하지 않았어. 밀집이 7이면 진짜 깽? 아 축적이나 더 넣어야 되겠다. 아 너무 사기되기네요 지금. 어둠 구체를 돌려서 사형 선고를 피하고 싶은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머지는 냉기 구체를 넣읍시다. 아, 아예 기다리나요 여기서? 저는 사실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어. 아 구체를 아예 안 채우시네요 이럴 때는. 코스트는 중사니까. 이렇게 하면 나갔죠. 그쵸. 기다리다가 이중시전으로 끝을 냅시다. 아예 한방에. 지금 사실 저는 이중시전 써도 생각,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중시전 하고 전기역학을 쓰면은 킬각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쉬운 길로 갑시다. 계산하기 귀찮으셨군요. 예. 계산하기 굉장히. 끝났네요.
뭐야 이게? 이거는 이걸 유성타격인가요? 유성타격이요? 유성타격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이거 유성타격을 넣어야 되는데. 님 트롤 도노. 냉정함이 제일 급하겠네요 지금은. 맞습니다. 근데 유성타격이 나쁘진 않아요 진짜. 반구를요? 아, 모형에서 드로우랑 냉성함 빙하까지 찾아보죠. 너무 욕심인데요? 근데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분위기 아닙니까? 아이 진짜 분위기 맞춰서 유성타격을 고르셨어야죠. 빙하는 나왔네요. 플러스 붙었지만 냉정함이 더 좋겠죠. 자, 이제는 뭐 꼬샘추리 3딜 추가하는 의미가 없죠. 주광모음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뭐 2힐이라? 안 넣겠습니다. 예, 뭐 이거 선택입니다. 어쨌든 왜냐면 이제는 강화 개수가 몇 개 안 남아서 강화 개수 카드가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눈보라 임팩트가 보고 싶었대요. 엘리트 너무 무섭다 진짜. 근데 뭐 못 잡을 만한 엘리트는 오히려 대두링이 좀 힘들 것 같아. 솔직히 엘리트 너무 무섭습니다. 와 이거 인지적 편향이 너무 사악인데 지금 그냥. 아아 깡으로 아, 쓰면 돼. 아 부채 이거 트롤 하네요. 부채 환불촌. 당신의 강이 운발로 대체되었다. 자, 이래서 부채를 좀 안 줍니다. 이게 운발 게임이거든요. 탑세. 빙하를 밀어버린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부팅 과정 가방이라서 고려해 볼만 하겠네요. 특히 이제 고구세 같은 경우는 첫 턴에 때리다 보니까 부팅 과정이 있어도 나쁠 건 없죠. 저는 안 뽑습니다 사실. 대기 이미 충분히 완성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인지적 편향 한 번에 더 뽑아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안 뽑긴 합니다. 탐색도 있고 걷어내기도 있고 컴파일 드라이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잡힐까? 그것은 여곳이 천탑이기 때문입니다. 와우 이건 상당히 무시무시한 거 깎인 체력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톨링 이거 1.5배속 안 되나요? 편향 빨리도 나온다. 아 이거 폭풍을 쓰면 안 되겠네 그럼. 어둠이가 진짜 현둠이죠. 이래서 현둠이 소리 듣는 건데. 헬로월드는 안 쓴 이유가 있을까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일 것 같아요. 좀 맞네요. 타격을 올린 이유는 있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투는 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하진 않은 게 이제 두 마리 계속 죽이고 버퍼 패고 때리고. 하, 이거 엘리트전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엘리트전 전 개인적으로 할만한 것 같습니다. 창공진에서 창공진 아 나왔네요. 나와야 좀 될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필 인지적 편향이다. 상공지능에서 빠르게 좋은 카드가 안 나오면은 엘리트랑 보스랑 다 힘들 것 같네요. 너무 대기 창공지능 의존적이네. 근데 사실 첨탑 덱들이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승천 20이기 때문에 특정 하나에 치중하는 덱을 짜다가 보면 좀 덱이 좀 약해진다고 해야 되나? 어떤 위협을 감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몇 번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덱이 오히려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긴 하잖아요. 물론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저거 되게 반복 없죠. 반복이나 저거 뭐냐 축전기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집어야겠네요. 특히 보스가 깨어난 자라서 더욱더. 특히 지금 문제가 깨어난 자를 잡기에 그러니까 깨어난 자 데미지를 받아내기가 좋지가 않네요. 홀로그램 넣을 만하겠네요. 홀로그램 뭐 빙하 같은 거 쓰려면은 나이스 추락. 이거는 좀 안 좋다. 이거는 얘네들 너무 빨라서 안 되고 안 되거든요. 저 안 되죠. 이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게 따라져야 되냐면 1턴에 인지적 편향을 창고 그 다음 턴에 카페시터 같은 게 나와갖고 구체가 막 돌아가갖고 쿵쿵쿵 이 상황이 나와야지 잡. 레이저 포인터 되돌 최적화 홀로그램 최적화 이거 다 나와야 잡은. 그렇죠. 아예 창공지능이 안 나오는 게 더 핵심이겠네요. 아예 인지적 편향 나오고 구체가 돌아가서 하나 잡고 그래야겠네요. 만약에 잡는다면. 근데 유물이 지금 충분해서 사실 전투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것 같긴 합니다. 눈앞에 엘리트가 문제네. 눈앞에 엘리트에서 구체 순찰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구체 순찰자 밴댔어요? 없어요. 아, 아예 없었나요? 네네. 아, 맞다, 맞다, 없었네. 밴 먹었습니다. 지금 그럼 문제는 그거네요. 부상 없는 친구. 아, 얘는 피 채울 때까지 안 기다려주고 집에 가는데, 핸드가 안 좋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 피 채울 수 있을 거가 생기니까. 인지적 편향도 충분히 쓸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아, 써도 상관없었겠네요. 저 네 턴밖에 안 되니까 메아리다 괜히 썼나? 약간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빙하로 차라리 밀어서 코스트를 늘리고. 아 이래도 좀 모자란가요? 으아 이번에 메아리가 나오기 때문에. 캬, 밀집이 14. 편안. 꺽. 조각 무브까지. 캬, 이거는 데미지가 이미 60들이고 강화하면은. 아, 능기 구체로 밀어 넣어서. 어차피 이번 턴만 막으면 되는군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네. 아니 빙하를 넣었더니 빙하불이 나왔잖아. 빙하 하면 되죠. 근데 사실은 뭐 방어가 부족하다면 빙하 플러스를 아까 눈보라를 넣었어야 되네. 아까 눈보라를 넣었어야 되네. 아씨 대단히 혐오스러운 애들 나왔네. 아 이 친구가 나왔네요.
되게 애매하다 지금. 엄청 느리네요 대기 진짜 지금. 이거는 연막탄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투 말고는 연막탄을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인지적 평형도 아직 못 썼고요. 이번 턴에 그리고 인공 어? 뭐지? 와. 아, 인공물도 빠졌네. 도망갈까? 아니면 뭐 여기서 인공물 포션을 쓰고 인지적 포션을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부채를 먼저 올려갖고 이제 잡을 생각을 좀 하고 계시네요. 34대. 아르힐이 반갑습니다. 와, 딜 미쳤다 진짜. 와. 아, 놀라움의 연속이다. 놀라움의 연속이다 정말.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진짜 역겹네요. 네, 이제 코스트 많이 썼고 많이 생겼고. 진짜 역겹다. 충분히 막았고 이제 창궁 지능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피를 채울 것 같긴 한. 아, 왜 이렇게 세? 잠깐만. 버퍼. 아, 버퍼 아주 좋네. 여기서 존버가 될 것 같긴 하네요. 될 것 같긴 한데, 약간은. 네. 진짜 냉 이게 밀집의 장점이죠. 다 막아버린다. 본체가 체력이 여기서... 제일 낮아서 이게 안 되네요. 뭐 그냥 여기도 먹고 그냥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번 턴은 막은 것 같고. 이번 턴을 막고 다음 턴에 잡으면 되겠네요. 예, 그쵸, 그쵸. 이 덱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스털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아, 진짜 저 너무 역겹다. 버퍼가 나와. 이거 한 턴 더 볼 수 있네요, 이러면. 어, 디스크. 디스크까지 나왔나요? 와우. 네, 제거 계속 하겠습니다. 그쵸, 제거 계속 해야죠. 지금은 이제 엘리트를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더 죽으라고 사실은. 괄로 감사합니다. 저거 들어올 포션 없나? 거울을 산다? 거울요? 거울을 사서 인공지능을 두 개를 만든. 뭐 그거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다음 저희 전투가 다음에 호구세라는 게 문제죠. 호구세만 아니었으면 무조건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당장 호구세 전투에서 창공주는 두 개를 굴리는 게 좋은가? 하이랜더 파괴자 돌리의 거울. 아, 이번 보스 아 도움 데크네. 아, 도노 덱한가요? 그러네요. 아까는 아니었나요? 아 근데 도노 호구세. 데크하면은 창공 진행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진짜 이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 도노 덱하면 가져가야죠, 사실. 원래 도노 덱했어요? 제가 잘못 봤군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지금. 이게 지금 덱이 조각몽 걷어내기 정도. 냉정함 이렇게 세 개. 그죠? 조각몽 걷어내기 냉정함 정도. 지금 드로우가 너무 딸려가지고 되게 두꺼워요, 지금 사실. 또뭘또 번번 게. 이러면 탐색인가요? 탐색 무조건 강화해야겠네요. 편향부터 가져가야 되나? 그렇죠. 보통은 편향을 가져가요. 근데 턱턱턱 구체가 숨이 턱 좋아. 아니면 드로우 먼저 봐보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 카드 나왔네. 인공지능이 두 장이니까 지금 안 쓴다. 둘다 반복이긴 하겠네. 사실 빤스런은 좀 아껴야 될것 같은 게제 생각에는 다음 엘리트가 진짜 위험할 수가 있어서 아예 지금 에너지 포션을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이 정도는 스톨링 가능할지도 할 수도 있고. 와, 잠깐만. 맨 왼쪽부터 잡아야겠네, 이거. 와, 방어카드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아니, 드로우 많잖아. 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얘네 진짜 세다, 쓸데없이. 숨이 턱벌레. 이제 냉기나 돌리면서 체력 채웁시다. 이각을 보셨군요. 좋네요, 이것도. 아무리 턱벌레가 세진다고 하더라도, 메아리도 좋네요. 턱벌레 한 마리한테 뚫릴 정도는 아니죠. 특히 이 덱은 개사기 덱이니까. 뭔 축전기 받나 봐.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냉기 구체를 더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가소롭네요. 아직 가소롭다. 이제 와, 고스트. 힘이 한100 정도까지 상승해야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턱도. 아예 턱 카드 쓸 거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쵸, 약간 좀 느려졌다 정도. 진짜 미쳤네요 이 대구. 세모왕 창공진 자체가 너무 좋죠. 저걸 다 썼었다는 게 말도 안 돼요. 보라는 딱히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쵸. 아까 그냥 빙하가 떠올라서요. 아하, 컴파일 드라이브 하나 더 넣을까요?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네, 컴파일 아, 근데 드라이버는 저거구나, 생각해보니까. 병번개 탐색이네요. 드로우가 지금 그렇죠.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네. 그래서 축전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쵸. 아, 드로우 포션 살까? 지금은 호화로운 100일에 사야죠. 아, 그건 몰랐네. 그걸 사셨어야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걸 사셔야지. 이걸 트롤링. 에너사이저도 사야겠는데? 아닌가? 저는 에너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드로우가 탐색 덕분에 여유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초반이고 결국에는 뽑았어야 되는데 첫 핸드에 창공지능 인지적 편향이 잡혀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나 에너자이저를 그런 근데 강화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강화 타이밍이 두번 남았잖아요. 강화는 당연히 탐색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강화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함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조강모라도 생각하고 있어서 에너자이저의 강화 요구도가 좀 높은 걸 생각했을 때는 좀 드로우 포션이랑 에너지 포션이 좀 고민이 되네요. 에너지 포션 드로우 포션 그럴 때 연막탄을 팔 버리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제 옆에 트롤이 있어요. 아, 연막탄. 연막탄을 창공지능. 버리고 네네. 거기에 드로우 포션을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어차피 둘중 하나만 채워지면은 연막탄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었을 테니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네메시스는 어려운 친구가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 네메시스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창공 빙하랄까? 창공. 와, 정말 너무하네요. 네메시스한테. 네메시스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저 딴게 불쌍하다고요? 편향 창공이 날려나? 저는 개인적으로 편한 창공을 좋아합니다. 근데 뭐, 창공도 괜찮겠는데요? 그죠? 왜냐면 코스트를 풀로 쓰는 게 좋으니까 첫 턴에는 지금 이제 조각몸을 쓰는 게 크게 의미 있진 않으니까 자 지금도 이제 방어도 좀 여유가 있는데도 아 이제 방어도 좀 모자랐었구나 편향이 나오고 나서 존버가 될것 같은데. 안 나왔다. 이것이 슬더스. 안타깝군요. 못 막나요? 지금 완막이 안 되나? 저거 빙하를 땡겨와야 되나요? 하려면? 드로우 봐서 편향을 쓰는 게 낫겠네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겠습니다. 아, 버퍼구나. 킹퍼가 걸려있나요? 킹퍼. 킹퍼가 있군요. 인지적 편향 또 나왔나? 저는 쓸수 없겠네요, 지금 당장. 아니, 창공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제 폭풍을 아까 쓰기가 힘든 상황이라 여기 덱 자체가 이게 구체를 홀딩하는 게 조금 인상적이네. 이 상태로 덱을 홀딩해서 반복을 쓸수 있도록 홀딩을 좀 하고 구체 상태를 맨 오른쪽을 랭기 구체로 유지하는 거를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핵심적인 플레이 중 하나거든요. 그러네요. 저거 화상을 안 넣네. 왜 저러지 너무 저거? 좋은데요?
아, 저거 빨리 잡아야 된다. 딱히 할게 없네요, 근데. 네, 눈이나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어. 약간 오버플레이하네요. 이게 창공전쟁에서 자꾸 헛된 파워만 나오고 방열판 딜카가 폭풍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딜카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지금. 어, 폭풍 나왔다. 폭풍이네, 폭풍. 물론 이번 턴은 인공물이지만, 아니 저 불가침이지만. 지금 쓰면 아무 끝이 날아가네. 너무 아까워. 뭐 다음 턴에 폭풍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겠지. 간다 폭풍. 아니 윙 붙으려 왜 개꿀이네. 오버클럭 넣을까? 넣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뽑고 싶지 않은 카드입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제기를 넣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코스트웨어가 지금 있는 덱이라. 원하는 보답은 오버클럭 제기. 하긴 제기 괜찮겠네요. 예, 뭐 아무 꽃에도 쓰시는 것 같으니까 멀리 있는 걸로 가시네요. 냉정함 무난한 거고 재기 강화하면 코스트인데 코스트는 좀 여유가 있죠 지금. 뭐 큰 차이가 사실 안 납니다. 원래 막혐 앞에서는 힐을 해야 되는데. 방열판이 있었어도 되게 괜찮았겠다. 그쵸. 이런 덱에는 사실 창공진행이 두 개이기 때문에 관련 카드를 다 가져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문제는 이제 다음 랜드가 호구세냐 아니냐 정도 돼요. 이 덱의 문제는 지금 냉기를 가져올 수 있나요? 냉기가 하나 있긴 하구나. 그럼 융합을 올려서 돌리면 되겠네요. 융합을 돌리고 하면 한번 밀어넣을 수 있으니까. 흠. 야, 이게 부채가 안 나지. 드로우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잘 잡혀줬네요. 거의 다 뽑아서 그렇겠지만 제기를 넣은 게 좋았네요. 제기가 강화까지 하셨던 게 참 좋은 선택이었다. 저는 강화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혹시. 네, 메아리까지 나왔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대포가 아, 방학파도 나와줬네요. 그거 정말 괜찮았어. 방어도는 확실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 이제 창공진행에서 얼마나
타워 카드가 이쁘게 잘 나오냐, 요 정도가 중요하겠네요. 반복 같은 카드를 버퍼로 쓰시나요? 그럼 반복을 두번 쓰실 거예요, 생각해. 뭐 사실 어느 속여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도누 데카는 거의 잡았다고 보면 될것 같고. 사실은 뭐둘다 크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뭘 쓰든 상관없다, 진짜. 아, 방열판 또 나왔는데. 방열판을 두번쓸 필요 없고, 버퍼 역시. 이게 되게 카드가 잘안 나오면 꽃샘추위로 패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덱이긴 하네요. 아니 이거 저 눈보라 들고 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창공 선생이 너무 일을 안 하는데. 반복을 두고 쓰면 방어도가 많이 올라갔어. 폭풍 달라고 폭풍. 나이스. 눈보라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게. 아, 좋습니다. 아 그냥 아무거나 씁시다. 아 귀찮아 죽겠네. 사실 지금은 냉기 구체가 한 개나 두 개만 올라가 있습니다. 데미지를 다 넣을 수 있는 게 걱정할 필요까지 없어 그냥. 그냥 아무거나 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버퍼가 네 개나 걸려 있어서. 아우 야 이거 아씨, 실수했다. 제기를 돌렸어야 되는 괜찮을까지 맞을 일이 없어요, 지금. 그쵸. 맞을 일이 없어. 버퍼가 또 나와버렸네요. 아, 코스트 미쳤다. 지금 반복이 몇개 걸렸죠? 3스택이네요. 황금 케이블까지 미쳐날 때네요. 아, 몇 장을 들어가는 거야? 잠깐만. 수많은 서슴의 요청이. 수많은 서슴의 요청. 아싸. 야, 역시 이번 깡이 느낌 좋네요. 확실히. 이렇게 허접 팔아야 되겠다. 아, 게다가 인지적 편향. 자, 여러분, 노잼단 여러분 일어나주세요. 노잼단 여러분 일어나주세요. 아, 노잼을 외쳐주세요. 파우세요. 깨긴 깼을 것 같은데. 퍼펙트를 못하다 보니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게 되게 느려서 그렇지 포구세를 못 잡을 정도의 파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파워 많이 써도 밀집 더 올리면은 안 풀려요. 그렇죠. 밀집이 이미 7, 8 올리는 덱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창공지능 안 쓰고도 잡았을 겁니다. 근데 왜 11스택이죠? 불편? 아이, 그게 불편해요? 예, 불편하네요. 내 알이 언제 나오냐? 카드 진짜 안 좋게 된다. 상공지능이라고. 못 막죠?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기까지 쓰면? 제기 쓰면 되나? 방어 물약.
방어물량 어차피 그니까. 버퍼긴 한데. 27이니까 39. 딱 방어인가? 축전기가 이제 나오네요. 축전기 너무 좋죠.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거는 지금 약간 메아리라든가 약간 진짜 밸류를 확 올려주는 카드가 나왔네. 축전기 몇 개 더 올리고 거기다가 전기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야, 조강호는 두 개 나왔네. 창공 5스택 매턴 5개 반반 반복. 길을 모아야 합니다. 폭풍 몰아쳐서 끝내자. 야, 매매 축축. 아, 이번 턴에 폭풍 들어갈 걸 그랬다. 약간 부채가 너무 많은데? 수많은 방방방 수많은 방을팡 요청이? 안방방 아니 폭풍 이제 나오면 되는데. 거의 몇 지가 이겼어요? 뭐야 이게. 반반 반복을 반복 10번 이상 써도 되겠네요 이거. 주광몸도 좀 모아두고. 와 제발 폭풍 폭풍 나왔다. 폭폭 방전 방전 맞지 않는 덱인데 방전이 무슨 의미죠? 전기 부채를 시전합니다. 달팽이 고이 편향 빠따죠. 인지적 편향 죽었네요 상대가. 대단하군. 시공의 폭풍은 정말 완벽해. 2167 사기친 거 치고는 엘리트를 너무 피해 다녔죠. 근데 엘리트를 가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2층, 3층에서. 네, 엘리트 갈 정도로 덱이 빠르질 않아서 이거 인공지능에 올인한 덱이어가지고 너무 느렸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또 인공지능 올인 덱이어도 만약 미라손이 있었으면 좀 얘기가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창공지능 세 머리 덱이라서 약간 오래 걸렸죠. 그 예로 아까 저 칼지단 어 저거 파충류 주술사한테 엄청 맞았죠. 그쵸 맞습니다. 엘리트 잡을 수 있을 만한 덱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완넘이 안 나오지 않았나요? 막 완벽함 두 개요. 그쵸. 2층에서도 덱이 약간 덜 완성돼가지고 1층 2층 둘 다 맞았죠. 그렇죠. 덱이 완벽한 덱은 아니었습니다만 디펙트로 해볼 수 있는 깔끔한 덱. 아, 디펙트는 구체를 어떻게 굴려야 된다, 중간에 공격 카드를 어떻게 집어야 된다는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덱은 사실 핵심이 언제였냐면 최적화를 집을 때였어요. 되돌리기 최적화 융합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사실 창공지능 인지적 편향 꽃샘추위 조각모음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었고 거기서 이제 되돌리기를 왜 뽑았느냐, 이제 최적화를 왜 뽑았느냐에 대한 거를 좀 보셨으면 이제 디펙트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중간에 번개구체 같은 거 있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약간 뽑을 게 좀 안 나오지 않나요 번개구체는 저희가? 저거 인지적 편향 있어가지고 최적화보다 데미지 면에서 더 낫을 것 같네요.
그렇죠. 최적화 대신에 여기 차라리 번개고치가 아니면은 너무 욕심이겠지만 같은 이코스트인 전기 역학이 있었으면 전기 역학이 있었으면은 파충류고 뭐다 썰어 잡겠겠죠. 막 모든 그램리도 다 썰어 죽이면서 올렸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되돌리기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럼 조각모음 자리에 저 조각모음 되돌리기 최적화 자리 번개구 그 전기역학이 있었어야 되는데 노란 전기역학이 그냥 다 노랗게 구워버렸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즉발들이 아쉬웠던 덱이네요. 최적화 있긴 한데 한 장으로는 조금 모자란 느낌. 결국 조각몽 강화가 진짜 안 되긴 했네요. 중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소금이 편향 나오고 나서는 별 필요가 없었겠네요. 괜히 넣었네 저거.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강화할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최적화를 한번 강화했잖아요. 즉발들이 너무 부족해갖고. 네. 이제 그게 아니었다면 혹은 이제 융합을 안 넣었다.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조각몸 일집 1이라도 있으면 나쁠 게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집 1이라도 집어서 더 나왔다 되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